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질환은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심한 통증이나 마비를 동반한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첫 2, 3개월 동안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의 구조물인 디스크가 탈출된 증상을 말합니다. 디스크, 즉 추간판은 탄력성이 뛰어나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딱딱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이 디스크가 외부의 큰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하여 튀어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눌러 요통, 방사통 등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허리디스크라 합니다. 목디스크란 경추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하거나 파열되어 경추신경이 자극 또는 압박을 받아 목, 목과 어깨, 어깨와 등, 팔, 부위로 통증이 나타나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경추는 운동성이 큰 부위라서 경추 부위에 심각한 압력을 받으면 튀어나와 척추나 신경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디스크는 심각한 퇴행성 변화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만성적인 경화통에 대한 과거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져서 몸이 좌우로 기울거나 돌아가 변형이 되는 증상입니다. 척추의 망곡이 없어져 척추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입니다. 이러한 척추질환에 있어서 척추한방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을 줄이고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척추뼈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부치료,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제거하고 손상된 뼈와 신경을 재생시키는 한약치료, 통증 부위에 직접 주입하여 통증 감소와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는 약침치료, 척추뼈의 불균형한 골격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추나치료 등을 통하여 통증을 없애고 자생력을 키워주면서 척추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척추한방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생력을 키워주는 비수술적 척추치료를 받으셔서 어머니께서 통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es it?